이 프로그램 혹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가장 큰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스토리라인을 잘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죠. 사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그 SOP를 대하는 자세, 스탠스 아니면 렌즈를 좀 봤다고 한다면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일단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래요. 단락과 단락과 단락이 연결될 때 어떤 강조점으로 어떻게 그 흥미와 어떤 그 스토리라인이 패스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떤 시간 순서 이런 것보다도 내가 엠퍼사이즈 하고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슈에 맞춰가지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 시퀀스에 맞춰서 문단을 쪼개고 이것들을 패스해서 점점점 디벨롭해 나가는 거죠. 아이디어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뽑아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피하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이제 항상 형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은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적지 말아라. 항상 좋은 점을 강조하고 마이너스 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의 에스펙트로 플러스의 관점으로 봐서 이것들을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언급했듯이 전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막 춤추러 돌아다녀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막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막 대출 해주고 이래서 학점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쨌든 뭐 설계 스튜디오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SOP에 저는 굳이 명시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점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제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전략을 펼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일단 학비도 벌어야 되고 또 미국 사람들이 돈이 약하니까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생활비도 혼자 스스로 조달해야 돼서 학교 일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일을 좀 동시에 같이 해서 일하느라 공부를 많이 집중하지 못했다. 덕분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관심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너희도 내 이력을 봤듯이 이러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고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열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집중하고자 내가 더 확실한 나의 미래 비전과 나의 공부에 대한 열정, 패션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 기회를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죠. 스토리라인을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은 안 적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앞에서 살짝 명시했듯이 그 스토리라인의 단락단락을 어떤 사건 순서대로 쓰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 혹은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됐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가장 큰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그 흥미와 그런 나의 어떤 그 열정들이 어떻게 개발되면서 어떤 결과물들 났는지에 더 포커스를 해가지고 단락들을 구성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한데 일단은 그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시간 순서는 우리가 읽기 편하지 그 리뷰하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과연 이 학생이 누구냐, 이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직원으로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궁금한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펀치를 날리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SOP 버전이 막 30몇 개까지 쭉 왔어요. 버전이 왜냐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30몇 개 버전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후배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제 버전을 쭉 보고 딱 뽑아서 요런 식으로 한번 해봐, 야, 저런 식으로 한번 해봐 이러는데 제가 그것들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한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영어로서 문장을 쓸 때는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영어랑 우리말은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 저 과장님 제가 사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프세요. 월요일날 아무도 집이 없어서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늦게 출근해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문화에 맞는 어법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어는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월요일날 늦게 출근할 거야. 왜냐면 엄마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아파.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치를 먼저 날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SOP를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가령 이런 거예요. 좀 더 이제 유학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PhD나 닥터럴 디그리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마스터 중에서도 약간 포스트 어드밴스드 마스터라든지 아니면 일반 마스터라든지 혹은 배첼러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얘네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어떤 연구라든지 무엇을 연구한다고 친다면 그 연구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했다고 이제 보여줘야겠죠. 아니면은 여기서 너희가 어떤 형식으로 자라왔는지 좀 설명해라 하면은 약간 좀 거기도 좀 유하게 그 스토리라인에 맞춰갖고서 풀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학교 측에서 요구되는 SOP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문단에 스토리라인을 연결할 때 펀치를 딱딱 날려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문단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딱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쫙 일라보레이트 하고 마지막 컨클루전 하고 이 컨클루전은 다음 그 문단에 그 펀치에 또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딱 던지는 거죠. 사실 저도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조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OP를 쓰거나 자기소개서 회사 취직의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떤 강렬함과 간결함으로 딱 내 임팩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두 갈씩이 훨씬 더 명쾌하고 명료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씩보다 미가씩이 좀 익숙한데 좀 생각 자체를 좀 두 가지씩으로 하자. 그래서 펀치를 먼저 딱 날려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각각의 패러그랩의 주제들이 모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모이면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옹배하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명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야기하면 노파심에 그 뭐 뻔한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겹쳐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이제 셀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걔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에서 아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났어 이렇게 하면 좀 잘 자란 타입이야 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그냥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리뷰어들이 그렇게 좀 단순하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는 이익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과연 이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뻔한 얘기들보다도 아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거나 이런 것들을 맵게 달뿐하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 내가 다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거든. 이런 내가 너희 회사 들어가면 어떨까? 장난 아니겠지? 한번 나 뽑아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 물론 되게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발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강화시켜서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너무 당연하지만 일단 노파심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 다음은 디테일을 잊지 말자 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길 권해요. 가령 이런 거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디 무슨 동아리를 하나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 물론 쉽진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리더십이 내 몸에 배어있더라 라고 어떤 사건의 내용을 내가 응변하고자 하는 그 패러그랩, 그 문단의 내용과 결합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몰입하기도 편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쉐입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 자기소개서를 쭉 읽었을 때 계속 그 쉐입된 그 모습들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딱 봤을 때 아, 이 학생이 이런 학생이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뽑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끓고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디테일은 항상 있어야지 그 펀치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테일은 항상 잊지 말고요.